총장님 하실 때 제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안 하시고 대학원장 오랫동안 하시고 한 40년, 50년 가까이 교수 생활을 하셨고 특수교육으로는 정신방향과 특수교육과 제1인자십니다. 교수님 밑에 300명 박사 제자가 있습니다. 아, 내가 숫자만 이야기하면 항상 몰래라 그러는데 300명 박사님 제자가 있습니다. 교육계로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개정 개편, 국민교육 개정 개편을 여러 번 위원장을 하셨고 우리 뭐 여기 교육장, 교육감님, 장학사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원대학교에 교장연수를 수년 동안 배우셨습니다. 네, 저도 그 교장연수 받았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3학년 때 뵙고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목사가 되고 결혼하고 신행예배 때 우리 장모님이 오셔서 예배해 봐주시고 제가 목사 되었다고 종로 2가에 내가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교회에 있었는데 금강 거기에 축하 가방 배 목사님이 야구리 지롱 못 받았지 그 가방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 번도 안 쓰고 이사 다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미국까지 가져갔는데 우리 아내가 분명히 버리실 줄 압니다. 제가 좋은 거는 다 버리고 나쁜 거는 뭐 안 버리고. 아, 저는요, 우리 장모님 존경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개인 정주모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개수나, 한 교단에,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 교단에 총회장이 된 것은 장모님의 기도와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대 2년짜리 나왔어요. 야간대학교 편입을 인도해 주시고, 또 제가 대구대학교 아마 사범대학교 교수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무슨 백이 없었는지 아마 장로님이 아마 줄을 대신 것 같아요. 뒤에서 그 강사도 했던 것도 참 저 평생 제가 은인이십니다. 가정적으로는 우리 어머니 이광수 권사님 참 아껴주셨고 어머님 장례식 때도 그때 내가 뭐 총회장이니까 화원이 백몇 개 왔는데 그것은 그렇게 기억 안 나고 우리 장로님께서 어머니 천국 가는 그 시를 써주셨는데 제 집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로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따님이 미국의 노스웨스턴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의과대학교 덴티스트인데 그 사위가 중국의 선교사님 아들인데 CPA 로펌에 지금 있는데 아 제가 중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님한테 밥 얻어먹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시애틀에서 6월 7일 오셔서 6월달 말에 저와 만나서 뉴욕까지 이제 보통 밤 안 자고 가도 미국이 커서 6일 동안 운전해야 동서로 가는데 중간에 우리 집에서 며칠 계시고 뉴저지 뉴욕까지 지금 여행 중인데 배 목사님, 사모님도 오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장로님은 하루에 5시간 내 6시간 동안 지금도 계속 4시간 이상 하시는데 5시간, 6시간을 7년 동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를 하셔서 성경 포함 12,000페이지의 성경을 분석해서 글을 쓰셨습니다. 안 놀라시네? 그거 나 어디에 보면 있으니까 보시고 대단한 겁니다. 제가 교수 임명을 많이 했습니다. 총신대학교 교수들 세계 제일 큰 교수들인데 제가 임명권 심사를 뭐 논문 심사도 하고 승인 심사를 했던 사람인데 장모님 그 대단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저작권 때문에 일일이 그 지도를 그려서 아주 정말 주옥 같은 글을 쓰는데 여러분 소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 이번에 고난 주간에 고난 묵상 그 글도 쓰셨는데 뉴스 파워에도 검색하면 나오고 오늘 새벽에 제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습니다. 본 헤럴드 신문에 장로님이 내일 월요일부터 그 글이 계속 나가니까 그거 보고 큐티하고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장로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시려면은 김정권 교수 사랑의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김정권 교수 사랑의 이야기 뭐든 스마트폰 치면 나오는데 그거 가면 장로님의 지금 성경 이야기 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똑똑한 학생을 적는데 우리 할머니도 적으세요. 김정권 권투할 때 권 정권 김정권 교수 치면은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거기에 엄청난 글들 시들 장로님의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 보시게 어제도 우리 배 목사님 밥사 줘갖고 저녁까지 먹고 그 있었는데요. 50원. 우리 장로님이 86세입니다. 그런데 이 피지컬 에이지 그러는데 피검사를 해보니까 69살입니다. 그만큼 음식 절제 건강 잘 하시는데 제가 성명교회 그 큰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몇 번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이랬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강의를 들으시고 참 설교를 들으시고 또 아쉬우면은 김정권 교수 사랑의 이야기 예 홈페이지 블로그를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나 성경 읽어야 안 되십니까? 다 읽었어요. 예 읽었습니까? 그냥 예. 그럼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모님 이거 놀라야지. 반갑습니다. 또 새동산교회 와서 이렇게 배우니까 형제 같고 친구 같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진경 총회장 정준모 목사님 또 우리 교계 원로 목사님 배유달 목사님 또 밑에 앉아 계시고 절 보고 부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사양을 많이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같이 성경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경 읽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동급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짐 다 지고 있어요? 짐 있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 예수 믿으면 다 없어진다 했는데 예, 여러분들이 짐을 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짐이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억수로 많아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 진짜 너 수고 많지? 네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지? 그거 무겁게 생각하지만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쉬게 해줄게. 아멘. 약속입니다. 아멘. 약속이에요.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크고 무겁죠.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은 가벼워진단 말이야. 이게 진리야. 진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요. 얼굴에 확
환한 얼굴이 되고 빛나는 얼굴이 되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성경만 믿어야 안 믿어요?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얘기 이대로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러면 안 돼. 성경은 사실이야.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녀 삼고 이 세상에 지고 있는 짐 다 걷어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등짐을 지고 길도 없는 산골짜기로 언덕을 넘어가고 계곡을 넘어가고 건너가고 그렇게 하면 힘들겠어요? 아니 힘들겠어요. 지금 등짐을 졌어요. 10kg짜리 졌다고 그래. 아, 1kg만 졌다고 그래. 그리고 계곡을 건너가고 그 짐을 지고 산을 넘어가고 하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갈수록 힘이 더 많이 드는 거야. 짐 져본 경험들 있어요? 젊은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등에 짐 지고 다녔어. 그렇죠? 갈수록 힘드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살이가 갈수록 힘이 드느냐 이거야. 길도 없는 대로 계곡을 지내서 산을 넘어서 그래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습니다. 길.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에 분명히 얘기했으면 시온의 대로를 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언덕이 낮아지고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게 뭐요? 언덕이 낮아졌어. 산이 낮아졌어. 그리고 골짜기는 메워졌어. 그리고 거기 대로가 열렸어. 그 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아침에 내가 경산에서 일로 이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 앞산 순환도로 그 새로 난 그 터널 둘이 굴 있죠? 그거 오면서 그게 고속도로예요. 그 계곡은 육교를 놨어. 그치? 그러니까 계곡이 메꿔준 거야. 산은 구멍을 뚫었어. 터널을 뚫은 거야. 산이 낮아졌어.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28분 걸렸어. 아, 빨리 왔어. 아,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인생살이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고속도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고속도로는요, 믿음입니다. 아멘. 두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 어선도선, 어선도선 얘기를 하는데 서로 믿어. 마음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편죠. 둘이 얘기하는데 기뻐. 왜? 믿으니까. 부부끼리 싸움하고 나면 예뻐 안 예뻐? 그리고 저 죽지도 않고 저기 오래 살아가지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나 믿으면은 너무 예쁜 거야.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런데 안 그렇게.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이 생기면은 편안합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도 좋은 것들만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런 믿음을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 어저께는 저 원수 같은 게 오늘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하늘을 보니까 새 하늘이야. 땅을 보니까 새 땅이야. 일을 보니까 자신만만해.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만만한 거야. 사업 실패를 했어. 걱정 없어. 왜? 믿음이 있으니까. 사업 실패하고 두 가지 사람이 있거든. 하나는 사업 실패하면 건강 갚아버리고 죽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잉? 본 경험 있어요? 있어요. 한 사람은 사업 망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힘이 있어. 뭐가? 사랑은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눈에 보입니다. 등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등에 있는 짐을 내려가지고 자동차에 실어. 아, 10km가 아니고 100km도 실어. 그리고 엑셀에다 밟으면 막 달려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자동차에다가 우리의 짐을 실어. 사랑이라는 자동차에다가 짐을 다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야. 쉽겠어? 어렵겠어? 쉽죠. 내가 등짐을 지고 가려고 그러면 고생하는 거야. 그러나 자동차에다가 짐을 싣고 달리는 거야. 짐은 커. 뭐? 그래도 이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거야. 콧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을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는 믿음의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사랑이라는 자동차에다가 내 모든 짐 다 싣고 가는 거야. 달리는 거야.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이 세상에 환난이 닥쳐와도 아무 걱정 없어. 사업에 실패해도 걱정 없어. 감사가 있어. 어느 경우에라도 우리가 사랑하면은 어떤 게 생겨나죠? 사랑하고 나면 어떤 것이 생겨나죠? 연애해봤죠 다? 연애할 때 뭐가 제일 생각만 해도 그냥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사람. 그렇잖아. 생각이 자꾸 나잖아. 그럼 어떻게 지금 잘해줄까 생각하잖아. 그래서 뭐든지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요. 아, 좋아하자 맞았지. 아, 지 좋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 그래. 예수님 사랑 안에서 형제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원리가 사랑이거든. 나는 중학교 다닐 때 손영원 목사님 일대기를 썼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는 손영원 목사님이 1948년에 아들 둘, 동인 동신 두 아들을 갖다가
빨갱이 청년이 총을 쏴 죽였어. 여러분, 원수야, 원수 아니야? 원수지. 근데 손양원 목사는 그 아들을, 그 손재선이라는 청년을 갖다가 자기 아들로 양자를 했어.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 그때 군법회의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석방해 주세요. 우리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사람 죽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돼. 그래서 손 목사님 사모님하고 의논해서 아들 삼기로 했어. 그래서 양자했어. 그래서 평생 이 손재선이가, 손재선이 아니고 이 양자된 아들이 그 손 목사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죽여버렸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손 목사의 사랑은 생명력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나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많이 생각해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에집트로 잡혀가서 종로를 타고 감옥에 가고 결국 에집의 총리가 됐잖아. 총리가 되고 그 당시 형제들이 다 쌀쌀해 왔거든. 그때 그거 죽여버려야 돼. 살려둬야 돼. 죽여버려. 목사님이 그래서 쓰겠어. 그때 죽여버렸으면 12지파 없잖아. 그렇잖아. 12지파가 없어지는 거지. 오늘 이스라엘도 없을 거고. 다 없는 거지. 여러분들 살짝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서로 봐요.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내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나한테 그래 못되게 하는 놈, 그럼 보니까 밉지가 않아. 원수를 생각할 수가 없어. 그것이 손양원 목사의 사랑이었겠죠.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저거 신통치 않은 거 그렇게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뭐 대접하고 싶어요? 뭐 가정적으로 대접하고 싶지 그러거든. 앞에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대접 좀 잘해봐요. 예수님이거든. 우리는 너무 진리를 멀리서 찾고 있습니다. 가까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멀어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고속도로, 믿음. 나는 그 믿음이라는 고속도로에 사랑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7주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열흘에, 100일에 갈 거니까 하루에 한 시간에 갑니다. 믿음의 파워. 믿음은 힘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산을 옮길 남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 증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안식을 얻을 게 얻고 평안을 얻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설명하네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나는 마음이 뭐하다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내 몽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온유가 다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마 사랑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거 부들부들한 사람이야. 딱딱한 사람 아니야. 누구 보고도 딱딱하게 하지 마. 부들부들하게 해. 근데 우리 몸이 딱딱해지면 죽어. 몸이 부들부들하면 괜찮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걸 설명을 하시거든. 온유한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셨어. 그런데 이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심령은 화평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어. 사람하고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어. 그럼 화평케 하는 사람은 또 무슨 복이 있어? 팔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 여러분 같으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 같은 땅을 누구한테 기업으로 줘? 아들한테 주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 누를 자야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합시다. 예수님 심정은 온유한 심정인데 그걸 우리가 닮아야 되거든. 닮아야 되거든. 온유한 심정을 닮아서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화평하게 만드는 거야.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가 들어가지고 이 교회가 화평하냐? 생각해봐. 여러분 하나가 들어서 이 교회가 싼판이 되느냐? 생각해봐. 예수님의 심령을 담은 사람은 가는 데마다 화평이 있어. 하나가 되는 힘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야. 이게 축복이야. 세상에서 물질 좀 없어졌다고 근심하고 걱정할 거 있어? 아니죠. 다 잃어버려도 또 생깁니다. 다 없어져도 다 실패해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어. 그래갖고 세상에서 조그맣게 하나 같으면 너무 좋아해. 또 좀 이러면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아파하는 거야. 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2장, 3장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이라는 말씀을 늘 기억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구유에 양이 없고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이 정도 되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먹을 게 없다는 얘기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은 불행한 시절의 선지자예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요. 남쪽 유다도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중이야. 그때 선지자야. 그러니까 불행한 선지자지.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놀랍죠.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 이것이?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경우에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힘이 있습니다. 아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숫자가 얼마 안 돼. 그러나 우리 정준모 목사님이 다음에 와서 100명 만들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숫자 100명 만들면 뭐 할 거야? 숫자 필요 없어. 지금 요 숫자라도 살아! 아멘.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먼저 살면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10000명도 되는 거야. 아멘. 숫자의 문제가 아니야. 아멘.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산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아까 찬송 불렀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좋지. 진짜 좋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 힘든 거, 고난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언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100%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결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파워풀하게,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살길 바라시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 아멘. 믿음이 가요?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받기만 하면 돼. 드릴 거 없어. 근데 희한한 거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해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모든 것이 다 나와.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한 거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감사하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정은 장로님, 우리 명호 교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 장로님, 아, 어떻게 우리 권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고 되고 짝을 이루었는가, 아, 그걸 한번 들어야 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 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점심은 그 주부에 나타나신 길 밑에 이미순 집사님의 장남 제석군의 카이스트 전자공학부 박사과정 합격 감사로 정교인 맛있는 짜장면을 대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빠짐없이 다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교수님 오셨는데 너무 참 좋은 이제 이렇게 맛있는 이 짜장면을 대접해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더 좋습니까? 이 짜장면 집에 뭐 짬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부자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12장 조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호사님 212장 그리고 정호사님 축도하시라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